KB 바둑리그의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KB 리그 나우 이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네, 벌써 8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하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팀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매주 웃는 팀들도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는 좀 더 힘들었죠. 네, 5경기 중에 무려 4경기가 에이스 결정전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네. 치열한 접전이었고요. 아마 감독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는 우리도 힘든데 우리 선수들과 감독님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지도 궁금한데요. 과연 이번 주는 어떨까요? 지난주 리뷰와 이번 주 프리뷰를 빠르게 살펴보고요. 오늘 나우피플 시간은 과연 어떤 분이 나와주실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KB리그 나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7주차에는 난가리그 4라운드와 인터리그 3라운드 1, 2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난주 예측, 본인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예측률이 가면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예측을 하지 말아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좀 핑계를 변명을 하자면 네. 이 중국 갑조리그가 지금 동시에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각 팀의 주장급 선수들이 연일 지금 더블헤더를 펼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제가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 열심히 반성하고 열심히 네. 좀 연구해서 좀 그 예측률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순위 먼저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포스코케미칼이 1위네요. 포스코케미칼은 사실은 그 시즌 초에만 해도 네. 중하위권으로 좀 분류됐던 팀이거든요. 네. 전력이 좀 약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중반전으로 가면서 팀 전체가 살아나면서 지금 저력을 명문팀다운 저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원익이 부동의 1위네요. 네, 원익팀이 이번 주에도 역시 좋은 모습을 계속 네.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지금 원익팀과 일본 기원을 제외하고는 2, 3, 4, 5위가 승점 자체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한 경기 치를 때마다 순위가 지금 바뀔 정도로 아주 치열한 지금 순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5경기의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가리그 4라운드 1경기인데요. 킥스가 또 한 번의 에이스 결정전을 치르고 힘겹게 1승을 추가했습니다. 에이스 결정전에 신진서 선수가 아닌 박진솔 선수가 출전해서 또 여유롭게 승리를 따냈는데요. 결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킥스팀의 3-2 스코어가 나왔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진서 선수를 아끼면서 킥스팀은 승리를 가져갔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반면에 조금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는 대만팀을 상대로 좀 에이스 결정을 안 가고 승리를 좀 원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킥스가 3경기 요즘 계속 연장승부예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팀 3승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약간은 좀 부족한 네.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보물선정의 팀은 오늘도 이번 경기에도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아홍 선수가 그래도 대만팀의 에이스고 가장 정규리그 성적이 좋은데도 팀 구성상 에이스 결정전, 그러니까 하루에 두 경기를 나오지 않는 네. 아마도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로테이션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난가리그 4라운드 2경기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의 기세가 아주 무서운데요. 반면 야심찬 오더로 1승 추가를 기대했던 컴투스 타이젬은 3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결과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스코케미칼이 요즘 기세가 좋아요. 네. 특히 이제 포스코케미칼의 이 상승세의 원인은 바로 막내. 무서운 그 신의 올해 바둑리그 데뷔를 하고 있는 한우진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대 팀에서 랭킹이 가장 높은 박건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네. 이번 라운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고요. 또 보니까 이 세레머니나 화이팅이 좋더라고요. 네. 팀의 어떤 이 좋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 막내 선수가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으로 강유택 선수, 또 원성진 선수, 박민규 선수 모두 다 살아나면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재평가가 시급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난가리그 4라운드 3경기입니다. 한국 물가정부의 3-1 승리를 예측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승부가 에이스 결정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과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셀트리온의 3-2 승. 물가정부를 좀 믿었었는데요. 예상하는 좀 다르게 나왔고요. 네. 아무래도 셀트리온의 이 힘은 주장, 김명훈 선수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김명훈 선수가 중국 갑조리그까지 치르면서 네. 연일 강행군을 치르고 있는데도 든든합니다. 성규리그 네. 성적이 굉장히 좋고요. 물가정부 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장인 강동윤 선수가 갑조리그를 병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점이 이제 셀트리온의 입장에서는 좀 3-2 승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물가정부 팀은 역시 강동윤 선수를 제외하고 이제 조한승 선수나 강승민 선수의 부활이 좀 시급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인터리그 3라운드 1-2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먼저 토요일에는 연패를 끊어야 했던 컴투스타이젬과 울산 고려아연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홍무진 6단과 박건우 6단이 하루 두 판의 승부를 펼쳤는데요. 결과 먼저 볼까요? 네, 컴투스타이젬의 3-2 승. 네. 이날은 뭐 역시 컴투스타이젬의 박건우 선수가 뭐 팀을 전체를 웃기고 처음에 울렸죠? 네. 네, 울리고 웃기고를 다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사실 굉장한 해프닝이죠. 그 홍무진 선수의 대국에서 단수를 못 보면서 아이고. 네, 팀에게 정말 뼈아픈 패배를 안겼었는데 네. 에이스 결정전에 다시 나와서 또 같은 상대인 홍무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팀을 네. 다시 또 마지막에 살렸습니다. 네, 컴투스타이젬이 연패를 끊으면서 승리를 네. 거둔 거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7주차 마지막 날에는 셀트리온과 원익이 만났는데요. 원익의 첫 에이스 결정전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만나보시죠. 네, 많은 팀들이 에이스 결정전을 치르는 동안에 나 홀로 네. 에이스 결정을 한 번도 치르지 않은 팀이 원익이거든요. 네. 우스갯소리로 중계진이 가장 좋아하는 조기태근 네. 팀이라고 불렸었는데 네. 이날 처음으로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게 됐고요. 이지현 선수와 최철환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이지현 선수는 바로 전 경기에서 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휴식도 갖지 못하고 나왔었는데 감독의 믿음에 네. 부응하는 결과를 보여줬고 역시 셀트리온은 이 김명훈 선수를 제외한 에이스 결정지에 나올 카드가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 좀 드러난 네, 그런 라운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현욱 프로가 뽑는 2주의 명국, 주요 장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가장 재밌었다고 평가를 했던 그 기본인데요. 최철환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바둑. 특히 이제 강동윤 선수가 패배 일보 직전에서 절묘한 묘수가 나왔던 바둑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던 바둑이라 이 바둑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현욱 프로와 함께하는 2주의 주요 장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의 최철환, 한국 물가정부의 강동윤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지금 형세는 강동윤 구단이 초반에 이제 크게 손해를 입으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이제 방금 최철환 선수가 꽉 이어간 장면입니다. 사실 이수로는 여기를 이렇게 쌍립으로 두었으면은 지금 이 자리와 여기를 맞보기로 두었으면 아마 이 바둑은 강동윤 구단이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최철환 선수가 여기를 가만히 있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역시 맛보기를 보겠다라는 얘기였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강동윤 군단의 절묘한 묘수가 나옵니다. 참 이 장면에서 강동윤 군단의 다음 수는 바로 이 날일자였는데요. 이 수가 이 형세를 완전히 바꾸고 최철환 선수를 흔들게 한 수였었는데 이 수의 수는 무슨 뜻이냐? 지금 백이 여기를 차단을 하더라도 이 느는 수가 선수라서 넘어가는 수와 이쪽으로 일선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끊어서 이쪽을 다 잡는 수를 맛보기로 하는 겁니다. 지금 백이 졸지에 다 살았다고 생각했던 돌이 이 날일자 한 방에 백돌이 전부 잡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후의 진행을 좀 보시면 여기서 이제 결국은 있고 여기를 젖혀서 막으니까 꽉 있는 이쪽을 메꿔가고 여기를 있는 순순으로 인해서 이 백돌이 전부 잡히는 형태가 됐고요.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다시 5-5 승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진행이 좀 굉장히 어려운 접전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늘어두어서 이제 최철환 선수가 이 대마를 다 잡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날일자 가고 치받고 이제 이쪽을 늘어가는 형태가 됐는데 아주 어려운 이런 형태였어요. 자, 이 장면에서 강동윤 구단이 이제 입구자로 붙여나간 장면에서 최철환 선수가 초읽기에 몰려서 시간 연장책을 돈 이수가 최후에 패착이 됐습니다.
자, 이수를 두니까 강도현 군의 손을 빼고 중앙을 먼저 단수를 쳐서 이 교환을 해버리니까 선수가 돼요. 지금 백이 이쪽을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뭐 어딘가 두더라도 이 중앙 쪽이 끊기면 이 백둘이 전부 다 잡히기 때문에 예, 이 시간 연체기 큰 패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두고 선수로 빵 때림을 하고 여길 꽉 잇게 돼서는 바둑이 역전이 되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7주차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총평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갈수록 이제 에이스 결정전 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주장들의 그만큼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중국 갑조리그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농심배 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감독들이 이제 오더 짜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고 이번 정규리그 아마 순위에서 이 에이스 결정전 이것이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도 뭐 10개 팀 모두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이 리그를 계속 지켜보셔야 순위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쏟아진 톡톡 튀는 승자 세레머니 모음짓 주간 세레모아 보고 다음 주 예측하는 시간 바로 가져보죠. 와우, 사랑의 네. 키스를 보내버리네요. 네. 아, 한우진 선수 조규성 선수의 월드컵 세레머니고요. 네, 하트 하트. 아, 좀 달라졌나요? 아, 네, 뭔가 좀 하나 들어갔네요. 네, 가슴. 자, 아비오. 네. 아, 최철환 선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 강동현 선수의 또 하트. 어,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아주 요즘 핫한 클럽에서 유행하는 춤이라고 합니다. 아~ 사실 저도 이제 처음에 몰랐었는데 네. 이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네. 그 춤을 송지훈 선수가 췄는데 당시 중계진에서 저거를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네, 그러면서 좀 아쉬웠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신진서 선수까지 세레머니 잘 봤습니다. 자, 잠시 후부터 8주차 경기 수담리그 4라운드가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주 예측에 대한 예감 어떠신가요? 이제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이현욱의 예측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별로 기대가 없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명예회복을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라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8주차 수담리그 4라운드 1경기 오더 먼저 보시죠. 울산 고려 아연과 수려한 합천입니다. 사실 두 팀 모두 이제 갈 길이 바쁜 팀들인데요. 네. 저는 한마디로 수려한 합천이 오더를 정말 잘 짰다. 네. 그리고 반면에 울산 고려 아연 팀 입장에서는 가장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오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이제 최정 선수가 박용훈 선수를 만난 거, 그리고 또 홍무진 선수가 박정환 선수를 만난 것 등 수려한 합천이 좀 더 웃을 수 있는 오더이기 때문에 네. 저는 수려한 합천의 3-1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유호성 선수가 또 이름을 올렸어요. 네, 수려한 합천은 지금 박정환, 박용훈 선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4지명 박종훈 선수 그리고 5지명 허영호 선수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요. 네. 아마 유호성 선수의 출전이 잦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둘째 날 경기 오더입니다. 어떻게 결과 예측하시나요? 네, 정관장 선록과 바둑 메카 의정부 팀의 경기인데요. 네. 장구대국의 변상일 선수와 김채 선수의 주장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둑 메카 의정부 팀이 좀 더 기분 좋은 오더로 보여지고요. 네. 저는 바둑 메카 의정부의 3-1 승리를 좀 점쳐 보겠고 그 전력이 비슷한 두 팀이 만났기 때문에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의정부 팀의 좀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수담리그 4라운드 3경기 오더입니다. 아직 승이 없는 일본 기원이 아주 강팀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실지 사실 감이 옵니다. 네. 가장 지금 좋은 팀과 가장 지금 부진한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뭐 오더 자체도 일본 팀 역시 1, 2지명 그리고 이제 5지명, 7지명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선수가 구성이 됐고요. 네. 전체적으로 오더 자체도 원익팀이 괜찮아 보이고요. 제가 이 4-0 승리 예측을 사실 거의 하질 않는데요. 조심스럽죠, 좀. 네, 원익팀의 네. 이번 경기는 저는 4-0. 네, 가감하게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봉승까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인터리그 3라운드 3-4경기 대진표 볼 텐데요. 먼저 토요일엔 킥스와 정관장 천록이 만났습니다. 오더 먼저 볼게요. 네, 에이스 결정전 단골 팀들이죠. 네. 킥스팀과 정관장 천록이 만나게 됐는데 역시 이번 라운드도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것을 예상을 해보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좀 변수가 있어요. 네. 킥스팀의 신진서 선수가 이날 중국 갑조리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에이스 결정전에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예상을 해본다면은 네. 정관장 천록이 아무래도 우세한 에이스 결정률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정관장 천록의 3대2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일요일 경기입니다. 보물섬 정혜와 바둑메카 의정부 경기인데요.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측할 뭐 그 대만팀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나쁘지는 않은 팀인데 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시아홍 선수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선수가 좀 받쳐주질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시아홍 선수와 의정부 팀 이제 서련준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 그 대결을 제외하면 모두 의정부 팀이 우세해 보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둑메카 의정부의 3대1 승리를 일단 예측을 해보겠고 네. 뭐 S결정전까지 가더라도 역시 의정부 팀이 좀 우세해 보이는 네. 네, 그런 전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이현욱 프로의 예측은 얼마나 맞아 떨어질지 함께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초대석 나우피플 시간인데요. 모두가 손꼽는 강력한 우승 후보의 수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떤 분일지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죠. 리그 나우에서 수리안 합천의 고근태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진작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야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 디펜딩 챔피언의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네. 그동안 왜 이렇게 그 튕기셨던 거예요? 아니요. 사실, 저도 되게 네. 나오고 싶었고 네. 사실 이 나우 프로그램을 매주 사실 챙겨 보거든요. 진짜로요? 네. 왜냐면은 네. 그 이현우 그 MC님의 네. 저는 그 전망 예측을 사실 굉장히 좀 네. 재밌게 보고 있는 편이라서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초반에는 꽤 적중률이 높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마 한 3주차쯤인가 4주차부터 이제 적중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네. 사실 그렇다면 지난해와 좀 시즌을 비교해보면 올 시즌 지금 어떠신지 감독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가요? 일단 저번 시즌과 다른 점은 저번 시즌에는 다섯 네. 명의 선수들이 일단 다 바둑을 두었고요. 그래서 출전 선수가 다섯 명이었고 그렇죠. 네.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네 명으로 줄어들었고 또 대신 에이스 결정전이 생긴 부분이 좀 달라졌고 네. 그리고 올해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속기가 좀 대세가 된 것 같고 피셔 방식을 이용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고정돼 있고 사실 약간 장고의 느낌이 좀 강했던 네. 시즌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은태 감독님이 이제 선수 선발을 할 때 요 네. 이제 바뀐 방식을 좀 감안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나연 선수가 이제 이번에 이제 군입대로 빠지게 됐고 그 외에 이제 다 선수를 보유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좀 바뀐 방식까지 감안을 해서 고려한 선수 선발이었다고 제가 보면 될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펜딩 챔피언 팀이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을 나연 선수는 이제 군 입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호가 불가능했고 네. 선수들을 보호해서 이번 시즌에도 한번 좀 멋있게 잘해보자 좀 이런 마음도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그래도 이 선수들과 이번에도 다시 한번 뛰어본다면은 되게 좀 즐거운 시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모두가 손꼽았던 우승 후보 팀 중에 한 팀입니다. 하지만 조금 지금 중위권에 머물러 네, 계세요. 네. 어떠신가요? 이런 말 하면은 좀 안 믿을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바둑 리그라는 이 시즌의 그러니까 리그의 특성상 3년 동안 선수들을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기 우승팀은 늘 다음에 우승 후보라고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팀이 이제 네. 뭔가 선수들이 보호 연한이 끝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좀 선수들이나 저나 좀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좀 저번 시즌 우승에 대한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네. 좀 부담감도 좀 즐기려고 선수들과 예,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 이제 좀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하고 계신데 네.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네. 일단 지금 박영훈 선수와 박정환 선수를 네. 제외하면 네. 나머지 선수 이제 뭐 허영호 선수라든가 박정훈 네. 선수 또 김진희 선수 등이 조금 부진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성적이.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정규리그가 많이 남았는데 감독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사실 뭐 김진희 선수는 뭐 그렇게 부진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네. 박정우 선수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번 시에도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초반 좀 출발이 좀 안 좋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또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항상 그 매 순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어서 네. 네. 이게 정규 시즌에는 4명의 선수가 주전으로 뛰고 에이스 결정전은 보통 이제 주장이나 또는 뭐 그 이후 강한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포스트 시즌이 만약 올라가게 되면은 5명 선수가 다 뛰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박종원 선수가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결국 제 생각에는 원래 또 실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 컨디션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사이에 다른 선수들 이제 포스트 시즌을 대비해서 다른 선수들을 좀 한번 활용해 보고 네. 또 선수들이 어떤 식의 또 모습을 보여주는지 체크하는 그런 시기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간에 뭐 많은 대국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첫 경기가 좀 가장 많이 생각나고 좀 뼈 아플 것 같아요. 네네.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번에 개막전 저희 팀이 원익 팀과 네. 있었었는데 사실 0-4로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좀 저희 팀도 좀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원익 팀도 또 지금도 또 잘 나가고 있는 걸 보면 또 굉장히 강팀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음에 또 같은 리그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경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네. 뭐 잠시 후면 또 울산 네. 고려 아연과 만나게 되는데 우리 유호성 7단의 이름이 보입니다. 아, 네. 네. 다 계획이 되어 있으신 거죠? 하다 보면은 사실 시즌을 하다 보면은 선수들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선수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또 저희 팀에는 허영호 선수도 있고 또 유호성 선수 또 퓨처스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유호성 선수가 또 최근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네. 네, 이번에 출전을 시켰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예측을 방금 했었잖아요. 네. 경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합천 팀이 정말 좀 기분 좋은 오더다라는 예상을 네네. 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합천 팀의 승리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왜냐면 오늘 벤중에 가장 활짝 웃으시네요. 이게 저도 네. 자주 보는데 이게 네. 자주 맞는 주가 있고 네. 영 시원치 않은 네. 주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영 시원치 않아가지고 저번에 좀 네. 죽을 썼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오더 마음에 드세요? 그냥 기분 나쁘지 않은 오더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감독 아마 해보셨으니까 네. 아실 텐데 오더가 잘 짰다고 해서 그렇죠.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맞아요. 오더가 영 별로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꼭 지는 것도 맞아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더를 짜기 전에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오더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사실 크게 신경을 좀 안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네. 아니 저희가 좀 사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여기 이제 이 자리에 박정상 감독이 나와서 네네. 그 첫 승했을 때 이제 고군태 아 네네 한 번 이긴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아 네네 뭐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감독 박정상 감독이 텀이 된 다음에 고군태 감독과 이제 뭐 좀 라이벌 네네 뭐 그런 게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가요? 네, 선배 감독으로서도 많이 또 충고도 해주고 아, 네. 뭐 좀 이런저런 그 훈수를 많이 뒀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어때요? 이번에 뭐 박정상 감독 보시기에 좀 잘하고 있나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국가대표 코치도 했었고 네. 제가 보기에는 선수들과 또 화합이 좋고 또 아마 잘 융화되는 감독이 아닐까라고 네. 일단은 네. 말을 하고 싶은데 옆에서 웃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도 하셨으니까 아, 네, 조금 네. 아무래도 좀 초보다 보니 좀 네. 이런 점이 좀 아쉽다 뭐 이런 거 우리 우승팀 감독으로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시원하게. 네. 글쎄요 뭐 제가 물가정보팀의 자세한 사정은 알지는 못하고요. 네. 그냥 이제 저는 한번 우승을 했었으니까 네. 이제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이제 우승은 한번 하고 예, 다음에 저랑 이제 좀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으면 좋겠다. 네. 아직은 이제 라이벌로 네. 자꾸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렇죠. 우승 한번 하고 그렇죠. 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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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물가정보도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제가 네.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제 앞에부터 계속 이제 눈길이 가는 게 오늘 또 수련합천의 그 유니폼인가요? 네네 경기복. 네. 잘 어울리십니다. 감독님 네. 입고 오신 감독님은 처음인데. 그러니까요. 수련합천에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네. 합천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시죠. 아 그렇죠. 합천에서 군청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합천군 바둑협회에 계신 분들이. 네. 사실 이거는 좀 자랑을 해야 될 정도로 네. 정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팀이 우승한 데 있어서 가장 1등 공신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네, 뭐 합천 뭐 자랑도 해주시고 네. 네, 합천 자랑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또 이 귀한 시간을 조금 네. 네. 합천 하면 일단 바둑에 대한 사랑이 바둑 리그뿐만 아니라 하천석 국수배 영재 바둑 대회 그렇죠. 네.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바둑에 대해서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또 합천 하면은 공기 좋고 물 좋고 네. 굉장히 산이 좋은 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좀 놀러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합천에서 오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즌이 거의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마음속에 계획해놓은 것들 그리고 각오 한번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감독이기 때문에 팀 성적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당연히 이제 지금은 비록 좀 중위권에 있지만 네 당연히 팀 목표로 본다면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과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매 시즌 선수들과 굉장히 좀 좋은 추억 만들고 즐겁게 시합을 두는 것이 좀 과정으로서는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선수들한테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네. 아니 그러면 제가 네. 잠깐 껴드릴게요. 네. 그 박종원 선수에게 네. 그래도 좀 힘내라고 네. 좀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네. 이번 네. 차례 한번 뭐 박종원 선수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네. 뭐 사실 박종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련합천 창단 첫 해에 네. 바둑 리그로 뛰었던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3년째 같이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박종원 선수에 대해서 꽤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실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잠깐의 부진은 금방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하던 대로 하면은 네,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믿고 있으니까 네. 우리 박종원 선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독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선수들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끝까지 네.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미를 더해가는 KB 바둑리그 과연 이번 주는 어떨까요? 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이 팽팽한 승부에 긴장감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KB 바둑리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여러분들 무엇이든 물어봐둑 아시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바둑TV와 함께 KB 바둑리그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 제발!